2022 태백산컵 SBS 프로볼링 대회 TV 파이널. 자, 이제 3위 결정전, 즉 준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정은서 선수가 올라왔고 이제 2위로 기다리고 있었던 지은솔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정은서 선수 좀 기세가 무섭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 기세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은솔 선수 에보나이트 소속이고요. 국가대표 경력을 갖고 있고 TV 파이널 한 번에 출전, 2022년 아산 이충무공컵 때 3위를 차지한 바가 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TV 파이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은솔과 정은서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두 명의 선수의 맞대결. 태백산컵 여자 프로빙 대회 TV 파이널 개인전 3위 결정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전 선수를 소개합니다. 본선 2위로 진출했습니다. 갈수록 뛰어난 기량을 선보입니다. 지은솔 선수는 아까 단체전 때 투구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에버나이트 소속의 지은솔 선수, 161cm, 구력 17년. 4위 결정전에서 멋진 경기력으로 두 선배 프로. 정은서 선수는 뭐 계속된 과감한 투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은서 선수를 소개합니다. JS 트레이딩 소속 정은서 선수, 160cm, 97년생의 구력 11년입니다. 표정에서 좀 여유가 더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아직 우승의 경험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첫 우승의 도전. 정은서 선수가 투구를 준비하고 있죠. 네. 자, 4, 5위 결정전에서 마음의 흔들림 없이 잘 치르고 올라온 정은서. 1프레임. 정은서 잘 들어갔는데요. 네. 7번 핀에 아쉽게 남았습니다. 네. 역시 계속 과감한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7번 핀을 정확히 잡습니다. 스페어 처리. 지은솔 선수는 2022 아산 이충무공 TV 파이널 처음 진출했을 때 3위를 차지했고요. 첫 우승 도전. 아주 침착한 표정. 그리고 투구. 10번 핀 남습니다. 네, 한 선수는 7번 핀, 한 선수는 10번 핀. 투구 앵글 라인은 네, 인사이드 쪽에서 만들어서 브레이그는 11, 12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타겟을 응시했고요. 10번 핀 처리합니다. 아, 두 선수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아웃핀 스페어를 기록했습니다. 네.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동료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신중합니다. 이 프레임. 아, 버들핀이 쓰러집니다. 신중한 투구에 비해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네. 아직까지 라인과 앵글을 조절을 해야 되는 지은솔 선수고요. 네. 일단 스페어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스페어 처리합니다.
자, 정원선 선수는 뭐 타이트하게 공략을 해낸 선수로서는 조금 더 인사이드 쪽으로 가서 공략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위쪽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앵글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정원선 선수는 조금 더 위쪽 라인에서 네, 타이트한 공략을 선택을 했죠. 정서 2프레임. 요 그러나 아우 핀이 쓰러집니다. 왼쪽 레인처럼 조금 더 네, 조금 더 바깥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요. 네. 잊어버려야죠. 네. 잊어버리고 다음 투구 스트라이크 기록해야 됩니다. 네. 투구는 과감합니다. 네. 바로 등 돌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4-5위 결정전에서 오픈 프레임이 나왔던 정은서. 그 다음 7프레임에서는 이제 아웃핀과 스페어였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실수를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본인의 실수를 있습니다. 정확히 더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로 잊어버렸습니다. 일단 브루클린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지만 안정감을 찾기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은솔. 지은솔도 10번 핀이 남습니다. 지은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찰 있는 공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라인을 인사이드 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조절을 하고요. 네. 총 앵글을 하나 정도 더 오픈하는 게 좀 더 확률 있어 보이는데요. 10번 핀을 정확히 쓰러뜨리는 지윤솔. 자, 아직 스트라이크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지윤솔. 지금 약 10핀 정도를 앞서고 있죠. 네. 자, 첫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4프레임에서 첫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지은솔. 더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자, 지현솔 선수 루틴은 저렇게 어프로치에서 한두 번 흔드는 게 루틴이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인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빠르게 투구합니다. 네, 8핀 쓰러집니다. 2핀 남습니다. 정원선 선수도 라인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김효미 뭐 팀의 가장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아주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네요. 스페어 처리. 일단 투구는 아직까지 시원시원합니다. 네. 정원선 선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왼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오른쪽으로 가든지. 네. 지금의 위치는 좀 어중간해 보입니다. 자,
3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 있었고요. 야. 투구는 괜찮습니다. 네. 3번과 10번 남습니다. 자, 정원 선수 과감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네. 지원석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네. 더블 시도, 더블! 지은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솔. 아, 지은솔 선수는 뭐 공을 바꾸기보다는 앵클라인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공에 좀 마찰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투구를 선택해서 예, 투구를 했습니다. 네. 본인의 루틴대로 이번 감각을 더 익혔고요. 지은솔 터키를 기록합니다. 아, 갈수록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난 뭐 여자 선수로서는 드물게 좀 회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있기 때문에요. 레인 적응력이 아무래도 타 선수들보다는 좀 더 앞서 있습니다. 네. 자, 반을 할까요? 네. 아우, 핀 쓰러집니다. 네,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처리 잘하는군요. 지금 두 개의 스페어를 미스를 하는 바람에 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계속된 스트라이크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은솔 선수는 이제는 확실하게 감을 잡았다 이런 표정이고 정은선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합니다. 스트라이크 기록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사이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헤드핀이 가까우니까 또 부담감이 가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바깥으로 미스를 하게 됐죠. 네. 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정원수 선수 같은 스타일이라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타이탄 공략에 좀 맞게끔 앵글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멀어져 보이죠. 그렇죠. 지원솔 선수는 스트라이크 한 번이면 거의 승부를 결정짓게 될 것 같습니다. 네. 3개 연속에서 그리고 4개 연속 나오지 않고 지금은 7번 핀 10번 핀이 있었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에 마찰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마찰 있는 공을 선택을 하는 게 방법론인데 예, 7번 10번 남겼습니다. 네.
슈퍼핀 쪽으로만 갑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54핀인가요? 네. 네, 54핀 정도. 아, 54핀인가요? 네, 54핀 정도를 앞서고 있는데요. 아, 44핀인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네, 44핀 차이가 있죠. 스트라이크로 일단은 만회하는 지은솔. 자, 정원서 선수는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게 되면 네, 89점인가요? 네, 189점을 기록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지은솔 선수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하죠. 그렇죠. 기록하지 못했고 아웃핀 쓰러집니다. 아, 스트라이크 한 번이 간절한데. 네. 야수각의 4번 핀이 남았습니다. 오늘 뭐 투구 중에서 아주 괜찮은 투구 중에 한 번이라고 보였는데요. 네. 결과는 4번 핀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스페어 처리. 정은서. 정원 선수는 여기서 스트라이크 기록을 못하면 네, 승부는 결정나게 되는 거죠. 예. 자,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되는데요. 네, 10번 핀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승부는 결정이 났고요. 네. 쓰러뜨리면서 스페어 처리. 자, 이제 지은솔 선수가 결승전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9프레임과 10프레임. 뭐 지은솔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을 하고 저희들이 미팅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최애 볼이 지금 사용하는 볼인 것 같은데요. 네. 저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공을 선택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이지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잘 처리합니다. 네, 다른 곡을 선택해서 투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네. 지은솔의 10프레임. 아우, 조금은. 일단 앵글을 좀 더 키워서 확인을 해본 듯 보이고요. 예. 자, 이제 결승전에 선착해 있는 에버나이트 유현희 선수도 슬슬 이제 결승전을 준비할 것을 보입니다. 두 핀이 남아있군요.
팀 요인이 많이 남죠. 네. 네. 보너스 투구의 기회가 두 번이 있는데 네. 두 번을 좀 소비한 듯한, 네, 허비한 듯한 느낌을 받고요. 네. 자, 정은선 선수는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8핀을 쓰러뜨리고 2핀 남습니다. 자, 자, 볼까요? 스페어 처리합니다. 정은서. 자, 정은서. 선수 특히 이제 4, 5위 결정전 때 뭐 확실하게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그렇죠. 그런 각인을 모습을 시켰죠. 네. 이번 경기도 결과는 안 좋았지만 네. 과감한 투구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결과가 안 좋았을 뿐입니다. 네. 자, 마지막 투구인데요. 네. 자, 지은솔과 정은서 선수의 3위 결정전 준결승전에서 지은솔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지은솔 선수 결승에 진출, 그리고 결승에 선착해 있는 유연희 선수와 지은솔 선수는 만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또 멋진 경기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태백 볼링 경기장입니다.